들을수록 제가 그 잘못만 하면서 또 재앙절기까지 해서 그런지 이게 기억력이 완전히 감퇴가 돼가지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뭐 그래도 뭐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드디어 녹화에 들어가는 장영란.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촬영. 드디어 끝났는지 밝은 표정으로 녹화장을 나서는 장영란. 드디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전 여유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에 가면 돼요. 빨리 가고 주식 드시겠어요? 아, 지금 막 눈이 아른아른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되네. 진짜 먹고 잘 봐주신다면서요? 잘 봐주는데도 혹시나 요새 엄마를 알아보니까 찾지 않았을까 막 걱정도 되고. 그러네. 워킹맘들 대단해요 진짜. 보고 싶다. 방송인에서 초보 엄마로 돌아가게 된 장영란. 집에 있는 아이와 남편 생각에 행복하게 집으로 출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유독 햇볕이 뜨거웠던 8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장영란을 다시 만났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우리 지금 야만이 이쪽으로 왔어요. 갑자기 지금 카메라 또 오니까 전화가. 우리 지금 가족끼리 함께 놀러 왔어요. 너무 멋지신 네. 저희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그죠 아버님? 그리고 저희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어머님, 그 다음에 우리 멋진 도련님, 네, 그리고 저의 반쪽, 저의 신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플 모자 쓰시고 아직도 신혼 같으세요. 신랑이 좋지? 좋지. 아직도 뽀뽀하면 마음이 두근 거려요. 여름 휴가 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온 이 여행이 기대되는 듯 무척이나 들뜬 장영란 가정.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장영란이 한 것은 바로 가방 하나 가득 가져온 지우의 물건 정리. 진짜 뭐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무슨 뭐 수건부터 해가지고 혹시나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옷은 뭐 진짜 한 10벌 이상 챙겨오고 제가 챙겨야죠. 혼자 다 챙기신 거예요? 제가 챙기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저기 신랑은 또 아기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 밤부터 고민해야 돼. 못 챙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왜냐면 제가 옆에서 살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방해돼. 제가 정리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 봐야 돼. 저는 이제 그 사이 아기 안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고마워하고요. 네. 짐 이것도 아침에 30분 만에 쌌어요. 하면서 잘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요. 육아 이렇게 힘든지 난 처음 알았어. 일을 하지 않고 지우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도맡아서 아이를 본다는 남편. 집안일에 육아에 힘든 아내를 생각해서 도와주는 남편이 마냥 고맙기만 하다는 장영란. 근데 진짜로 아빠가 아무리 육아를 열심히 해주고 이제 요새 보면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분위기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엄마를 쫓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결국 엄마 하는 거에 60%, 50%도 채 안 돼요. 지금 안에 왔어? 방금 전에 맞겠어. 다행이다. 아까 막 울었어. 오, 시장 많이 받아 왔네. 아이고. 배고픈 딸을 위해 살아면 여행지라고 예외는 없다. 생후 6개월이 넘은 예쁜 딸 지유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 장영란. 지우가 배부르게 젖을 먹은 후에는 여행지라도 빠뜨리지 않고 둘과 함께 목욕까지 시키는데. 기분 좋아졌죠? 괜찮았어요. 우선 첫째 아기한테 너무 좋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앙절기로 났어요. 정말로 한 16시간 고통 있게 하다가 그래서 그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첫째적으로 또 젖이 또 받쳐주네요. 아유 아버님 옆에서 막 전 얘기 촤촤촤촤 잘 나오더라고. 열심히 먹이지. 아기 엄마는 젖이
좋아야지. 그렇죠. 저 참조시죠.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분유 컸는데.